요즘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이제 산후조리원 그 동기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모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합니다. 이 모임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특히 맞벌이 그 부부로서 그 직장 있는 엄마들이 이제 육아를 혼자 감당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이제 초보 엄마들이거나 그렇게 육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육아를 혼자 이제 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렇게 동기들끼리 육아 정보를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육아를 해 나가고 있는 건데요. 산후조리원 동기끼리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나누는 그런 정보가 이제 그 육아 정보, 그러니까 육아 용품 저렴하게 이렇게 공동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 생일이 똑같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뭐 돌잔치를 하거나 이제 또 똑같이 공동 구매 식으로 또 돌잔치를 치르면 또 저렴한 비용으로 그 시설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기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. 이렇게 단순한 육아 정보 공유에서 또 한 단계 더 발전한 또 경우가 있는데요. 이제 아이들이 커 가면서 이제 육아뿐만 아니라 서로 이렇게 품앗이 과외나 품앗이 육아 형태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엄마들 사이에서 그분들 중 일부가 예를 들어 보육교사 자격증을 이렇게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끼리 돌아가면서 이제 뭐 피아노, 영어 아니면 미술 같은 교육을 과외를 해줘가면서 품앗이 과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맞벌이 엄마들일 경우 급한 일, 뭐 그러니까 회식이나 아니면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을 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동기들 사이에서 아이를 봐주고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.